6번 타자 조현민 선수와의 승부입니다. 다시 바깥쪽에 바운드 됩니다. 오늘 아저씨들 얼었다 얼었어. 모든 야수들의 표정에서도 미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충암고등학교와의 2차전입니다.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막아냈고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아, 오늘 경기 얼마나 재밌으려고 그러는 거죠? 와. 이제 경기는 2회 초 최강문 스터즈의 공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선두 타자 8번 타자 이용구 선수입니다. 신중하게 해야 돼. 이용구 선수도 오늘 경기 전까지 팀 내 타율 2위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1루수 승원 선수가 안정적으로 처리합니다. 원아웃. 오케이. 하나다. 하나다. 직전 이닝 호수비의 주인공 류현진 선수의 타석입니다. 그물망 같은 수비를 어떻게 뚫어낼지. 헛스윙이 나옵니다. 자신감 있게 그렇게 스윙을 돌리는 것도 좋습니다. 이겨내야 돼, 이겨내, 이겨내! 투수에게 유리한 볼 카운트입니다. 윤영철과의 승부. 바깥쪽 볼 타격, 투수 잡았어요. 잘하네. 윤영철이 1루로 뿌립니다. 우와. 야, 영철아 못 따라간다, 못 따라가. 땅볼로 물러나게 되는 류현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초반이지만요, 마운드를 지배하고 있는 선수 윤영철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상대가 안 돼. 예! 지금 킹킹 매잖아. 예! 잘 던지고 있어. 2회 말 충암고등학교의 공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이충원 선수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발이 안 아파갖고 막 스피드가 막 150 이래 안 나오는 이상 그게 지금 뭐 풀어 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코스 애매한데요. 하지만 우익수가 이동해서 처리합니다. 우익수 김문호 원아웃입니다. 아, 좋아.